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IPS 본부에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IPS가 네. 뭐의 약자입니까? 인베스먼트 프로덕트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상품 관련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 수립하는 거, 네.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각자 세 단어를 떼서 이렇게 들으면은 전혀 어렵진 않은데. 아, 예. 붙여놓으니까 IPS 그러니까. 아, 예. 어렵네요. 네, 헷갈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죠? 아, 예,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건영 부부장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우리 두 프로한테 강권을 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나마 우리 오건영 부부장의 판서에 가장 말을 적게 하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사실 별로 그냥 걷어먹는 거예요, 이거. 아, 아닙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이제 그 FOMC 얘기를 좀 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씨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재미없으실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제가 봐왔었던 FOMC 중에서도 되게 좀 중요한 FOMC였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게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통상 그 3, 6, 9, 10이 이 FOMC가 그래도 뉴스가 더 많죠. 더 많죠. 더 많죠. 예. 경제 전망도 수정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플라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되게 시장 기대가 되게 많았었고요.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는 게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예.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예. 이번에 FOMC에서 나왔었던 단어들만 딱 보면 뭐 예. SL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 내가 야, 그 SLR 설명한다고 오건영 부부장이 나왔으면 그게 쉬울 걸. 내가 설명한다고 애먹었어요. 아니, 저한테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저도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 지난주에 FOMC 직전에 이게 역대급 FOMC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네. 꽤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 오건영 부부장의 해석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왜 역대급이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뭘 원했었던 건지 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러시죠.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FOMC 막 들어가지고 막 그 얘기 막 어려운 얘기 해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먼저 그냥 간단하게만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부터 좀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네. 뭐가 있냐면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은요 당연히 기업의 마진이 느니까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러죠. 당연하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요 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그 수요의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 그럼 투자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레버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리죠. 그럼 너도 나도 돈을 빌리면은 돈의 값인 금리가 하늘로 튀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튑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참 독특한 게 올라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오르는 참 독특한 자산 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예. 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를 식혀버려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이렇게 푹 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고개를 숙이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돈을 빌리는 애들은 없을 거고 네.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테니까 예. 자금의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돈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얘기는 돈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네. 돈의 수요가 줄면서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도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 떼고서 이렇게만 동그라미를 쳐보면 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는 이 둘의 동행관계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좀 다른 머리 게 머리 좀 아프죠.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경기가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있는 대로 뿌렸죠. 그런데 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투자 쪽으로 자금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네. 주가만 달려가고 시장에서는 금리는 그냥 바닥에 붙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가 없었죠. 너무 체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금리 상승을 어떻게든지 눌러주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오는 걸 갖다가 눌러주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사실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기채를 중앙은행이 사면서 돈을 계속해서 장기 공급을 시켜주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장기 금융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예.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년도 9월부터죠. 작년도 9월 달부터 스멀스멀 장기 금리가 올라오는 거를 용인을 해 주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뛰어 올라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작년도 중반부에는 주가가 올라가도 금리가 멍을 때렸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그냥 같이 치솟아 올라가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라는 애가 다시 주가에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상 궤도로 복귀한 예. 거네요. 예, 정상 궤도. 사실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플레이에 익숙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정신 차리든지. 예. 뭐하고 예. 똑같냐면 농구 게임하고 똑같아요. 예. 농구를 하는데 에이스가 있는 거죠. 수비 에이스가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수비를 잘해요. 네. 걔만 들어오면 한 골도 못 넣는 거죠.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아, 나 농구 이제 앞으로 안 할래.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사기 좀 올려주려고 걔를 뺀 거죠. 수비수를.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날라다니는 겁니다. 날라다니면 엄청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막 계속 골을 넣으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다시 넣은 겁니다. 걔를. 네. 걔가 돌아온 거죠. 없었는데 수비수가 수비수가 돌아온 겁니다. 와 계속 들러붙어 다녀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 농구 때려치고 싶은데 얘 좀 빼달라고. 이걸 요구한 거죠. 이게 이번 FOMC 키입니다. 아, 이걸 잡아달라고요. 시장에서 이걸 잡아달라고. 예. 어.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잡아주는데라고 해가지고요. 예. 실제로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려워요? 이제 예, 나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늘어나실 우리, 텐데 우리 그 구독자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수준 엄청 좋아져가지고 아, 그, 예, 그냥 편안하게 하셨대요. 예. 아, 제가 옛날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뭐 이렇게 그 보충 설명하려고 하면 깊으로 됐다니까 다 알아.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 요즘은 저기 그 술자리에서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사실 SLR 이거 물어보시고 깜짝깜짝 놀랐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제어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차원에서 뭘 요구하냐면 시장에서는요. 자, 첫 번째는 양적 완화를 지금 월 800억 달러씩 하거든요. 네. 월 800억이면 12로 곱하면 연 9,600억 달러죠. 네. 근데 9,600억 쓰기 그러니까 연 1조 달러 정도 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갖다가 더 늘려달라고 얘기해요. 예. 그럼 더 많이 사주게 되면 국채를 장기 국채를 더 많이 사주게 되면은 장기 국채 시장에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눌러줄 수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하거나 예.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나 예.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가지고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YCC를 하거나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용어들인데 저기.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단어 딱 나오면 아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고 저도 아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느낌이 팍 들어요. 너무 익숙해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예. 이게 신문에도 나와요. 예. 이게 세 개를 요구한다. 예. 이 셋 중에 하나 해라. 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은 연준을 컨설팅해 주죠. 페드를 시장에서 컨설팅해 줍니다. 이런 거 해봐.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단기자금 시장에 지금 돈이 넘쳐요.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치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돈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IOER이라는 거를 인상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이것도 이제 답 없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 두 번째도 이제 IOER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SLR이라는 거. 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를 예. 갖다가 올해 3월 말에 폐지가 되는데 예. 얘를 갖다가 연장해줘.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딱 요구를 하면서 종지목을 대는 겁니다. 이번에 지켜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예. 이유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요. 네. 페드가 작년도 3, 4월로 잠깐 가보면 20년도 3, 4월로 가보면 와 이때는요. 재앙이었죠. 역대급의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요. 네. 무제한 QE라는 걸 했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회사채를 매입을 해버려요. 페드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서 엄청난 대출 프로그램들 다 한꺼번에 가지고 그렇죠. 제로금리 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월 달에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 서 있을게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와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끌어올릴 수가 있구나. 이걸 갖다 시장한테 한번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분이 우리 편인데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딱 느끼니까 아, 나 페드 백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달부터는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요. 예. 5월 달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조금씩 선을 넘어요. 마이너스 금리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닥쳐라. 딱 선을 그었죠. 6월 달하고 7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회사채뿐만 아니라 주식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닥쳐라. 네, 이거 거절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 평균 물가 목표제가 되게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11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세 번의 FOMC에서 내리 뭘 요구했냐면은 국채금리가 올라오니까 양적 완화 늘려. 이걸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죠. 아, 근데 평균 네. 물가는 한 거 아니에요? 평균 물가 목표제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AIT를 할 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때도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이 AIT를 하려면 기간을 정확히 줘야 돼요. 아. 그리고 몇 프로까지 용인해 줄 건지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걸 안 줘요. 그걸 안 줘요. 하긴 하는데. 예, 네, 하긴 하는데. 그러면 2.1이야, 2점이야. 2% 위도 용인하겠어. 딱 그러면 우와 대박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5%까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페드의 마음속에는 2.1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거 뭐 진짜 너무 저 참을 수 없을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페드가요 이때 이후에는 조금씩 실망을 시키고 밑장 빼기를 하는 거죠. 뭐가 있냐 밑장 빼기가 뭐냐면 여기서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요. 대출 프로그램이 9개가 있거든요. 네. 9개 중에 지금 PPP라는 것 빼고는 다 중단됐어요. 8개는 중단이 됐어요. 끝났네. 다 끝났고 예. PPP도 올해 6월 말이면 종료가 돼요. 예. 그래서 대출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다 철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레포 시장에 자금 공급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것도 지난달에 이제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실망을 시킬 때마다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유 결국엔 크게 주시겠지. 짜잘한 거 하지 말고 나중에 크게 하나 줄 거야. 결국엔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네. 건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저 정도 올라오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안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해. 그리고 이거 인상하지 마. 네. 그리고 SLR 연장해 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드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세 가지를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역대급이다. 와, 요번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요번 FOMC가 왜 어렵게 그렇게 느껴졌었는지, 왜 중요하게 느껴졌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기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 내용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엔 내용은 저 지난주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기라선 같은 분들이 다 해주셨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얘네들을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무슨 뜻인지 예 왜냐하면 SLR, IOER, YCC, OT, QE 이러면 와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지루하시긴 할 텐데 이게 나열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지루해요. 어쩔 수 없이 사실 경제학 박사들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솔직히 SLR 아는 경제학 박사 잘 없을 거예요. 저쪽을 전공하지 않는 분이라면 제 생각엔 IOER로 가면 네. IOER까지 가면 되게 분위기 안 좋을 것 같고 네. SLR하고 OT하고 YCC 정도는 제가 오케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네네. 혹시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IOER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IOER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거 갖고 시비 걸긴 할 텐데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더 SLR이 오히려 더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네. 갈게요. SLR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supplementary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everage라고 단어가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atio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 하나씩 따가지고 SL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약간은 이제 회계적인 은행의 회계적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원이니까 잘 아시겠네. 아 예. 사실 회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자산이잖아요, 자산. 예. 자산이고 아, 이게 잘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그릴까요? 예. 조금만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쓸 게 좀 짜잘하게 쓸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채 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본 사이드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부채 사이드에는 누가 돈을 넣냐면은 채권자들이 여기다 돈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채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자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익은 이자 수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누가 집어넣냐면 주주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는 성장하는 만큼 배당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고정적인 이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만큼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파이낸스를 해줘가 이쪽에다가 부채로 넣어주든지 자본으로 넣어주게 되면 네. 이걸 가지고 기업은 자산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대출 같은 거 하는 예,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채권자하고 주주의 관계를 한번 보면 기업이 파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누가 먼저 죽냐면 얘가 먼저 죽죠. 그렇죠. 주주가 먼저 손해를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죠. 예.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좀 더 유리하고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죽어나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채권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자라고 생각할 때 딱 이 대차대조표를 봐요. 보면 이 자본이 뭘로 보이냐면 저한테는 쉴드로 보이죠. 방패막이죠. 방패막이죠. 제가 원금 손실이 나기 전에 앞에서 먼저 손실이 나주는 거잖아요. 버퍼죠, 버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버퍼입니다. 그럼 버퍼는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와 하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버퍼예요. 행복한 버퍼가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의 채권자가 누구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예금으로 돈을 넣어주죠. 그렇죠. 은행에 가가지고 창구에서 예금을 가입한 다음에 통장을 받잖아요. 통장이 채무증서,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증서가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채무죠. 예. 왜냐하면 은행은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금을 갖다가 넣어주는데 이 예금이 부채로 잡힙니다. 은행 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예금은 누가 넣어주시냐면은 서민들이 넣어주죠. 그러니까 전문 채권자,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네. 전문적인 기업 투자자가 아니라 수많은 서민들이 여기다 자금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네. 이 실드가 너무 약하면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너무 많은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크라이시스가 올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는 뭘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너네는 이 자본을 좀 두껍게 쌓을 필요가 있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퍼를 쌓지 네. 말고 와퍼를 넣으라는 거고. 그리고 두껍게 까는 거죠. 네. 빅으로 하나 까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이제 방패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깔면 될까요?라고 했더니 잘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금액을 1조 원을 까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산 대비해서 깔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분에 자본으로 했었을 때 얘가 5%는 나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잠깐 네. 볼게요. 은행은 이렇게 자금을 받죠.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첫 번째는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럼 대출을 하고 나면 대출 채권을 받겠죠, 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보면 대출 채권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 채권 이렇게 해볼게요.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냐면 국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국채 외에도 다른 채권들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출도 해주기 싫고 국채도 사기 싫고 돈이 묶이는 게 싫은 거죠. 일단 현금은 좀 갖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은행들도 다른 은행에다 이 돈을 넣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다 넣냐면 중앙은행에다 넣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통장에다 돈을 박아놓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 그 어떤 분도 한국은행 모기지론을 받으신 분은 없어요. 한국은행 정기예금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은행인 거거든요. 네. 시중은행들만 당좌를 틀 수 있고 그 당좌가 그렇죠. 지급준비금 계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돈을 받은 거를 지급준비금이라는 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급준비금이라는 데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한번 여기로 와볼게요. 그러면 자산, 자본 이렇게 안 쓰고 이거 싹 지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출, 국채, 그다음에 지준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요. 요 위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일단 최소 5%는 넘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SLR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5% 넘으려면 얘가 100이면 얘가 5면 되잖아요. 그렇죠. 5를 갖고 100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를 갖고 100을 돌릴 수 있죠. 레버리지죠. 네. 예. 레버리지를 하려면 20배 레버리지까지는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 규제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 5%는 넘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도 3, 4월 달에 시장이 아주 그냥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무너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이제 경기부양이 막 나섭니다. 근데 실물경제에도 자금을 투하해 주려면 중앙은행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투하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도 은행이거든요. 최종 대부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중은행 너희들이 대출을 늘려줘야 돼. 미국에 네.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페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게 대출을 늘려줘야 돼.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불안하지. 우리는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지준금을 지준금에다 박아놓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있는 대로 팽창한 거죠. 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대출 늘려야 돼. 그러니까 아, 그게요. 저희 이거 다 사가지고 이거 늘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대출을 해줄 수가 없나? 이제 네. 얘기하니까 그러게요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요.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시중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면서 엄청난 돈을 넣어줘요. 예. 그 현금이 다 지급준비금에 가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쭉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몇 가지 루트를 좀 쿠션을 쳐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외우라 이거. 예, 그냥 일단 이건 외우고 가시죠. 네. 제 생각에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양적 완화하면 지준금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3월에 뭘 했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럼 무제한 지준금이 확 늘었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확 늘어나면은 얘 둘이 잔뜩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를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더 늘리냐면 어떻게 하면 분모를 늘리면 돼요. 예. 자본을 늘리면 되는데 아니 그 3, 4월에 시장 박살이 나 있는데 누가 자본을 누가 은행주에 투자를 해 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유상증자 한다고 여기 돈을 넣어 주겠어요? 예. 아무도 안 넣어 주니까 얘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년 3월 말까지만 요 두 개는 면제. 측정 불가. 측정하지 않기로는 얘네 둘은 그래서 이 비율을 산정할 때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전에 얘네가 대출이 40이었고 그 다음에 국채가 한 30이었고 지준금이 30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100분의 5니까 꽉 차있죠. 대출을 더 늘릴 수가 없는데 얘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예 40분의 5가 되죠. 예, 그렇죠. 오. 1년간 빼주는 거죠. 그럼 40분의 5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가 60만큼 대출을 더 해줄 수가 있겠죠. 아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LR이라는 게 그래서 면제가 됐는데 이게 은행들도 짱구가 아닌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우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대출을 늘리고 열심히 살게요. 안 하죠. 대출 안 늘리죠. 채권 더 사버렸네. 예, 그래서 뭐라냐면은 국채를 더 사거나 왜냐면 얘는 아무리 사도 여기 들어가질 않으니까 네. 국채를 더 사거나 아니면 지중에 더 갖다 박는 거죠. 예. 현금을 더 박아놓고서 나중에 써보려고 예. 지난 데 쓰려고 이 둘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계속 늘려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얘는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여튼 이거 빨러.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양적 완화라는 걸 하니까 이게 확실히 팽창을 제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그 은행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 대출을 늘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사실은 이제 1, 2월 달부터 미국 은행들, 시중은행들 대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이 SRL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올해 3월 말이 되니까 은행들이 이제 페드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연장해야죠. 왜?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걸 만약에 철폐하면 국채 잔뜩 사놨는데 그거 다 팔아야 된다. 지금 금리 올라오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니까 네가 해결해. 이거 연장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드가 뭐냐면 닥쳐라. 그래서 이거 철폐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얘를 갖다 연장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페드가 이제 겁쟁이고 항상 시장이 앞으로 아파할까 막 전전긍긍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 설마 지금 이 국채를 이거 만약 이걸 갖다가 연장을 안 하면 예. 사놨던 국채를 팔아야 되고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뒤에서 계속 무제한으로 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면제가 예. 돼 있으니까 이걸 못 사게 만들면 이제 되게 불안한 거죠.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 괜찮아요. 오, 큰일인데. 이 월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이 월가의 저승사자입니다. 이분이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제 만나서 말싸움 하면 일단 딱 만나는 그 순간 이렇게 쫄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그 뭐냐면 의회에서 이제 증언 같은 거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웰스파고 CEO 때려잡는 거나 저기 다이먼 때려잡을 때도 JP 모건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옐런 의장도 이렇게 구워버려요. 그릴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릴드. 네, 그릴이라는 얘기는 살살 이제 달군다는 얘기죠. 옐런 의장도 그래서 저기 그 옐런 재무장관이죠. 예전에 의장 할 때 예. 워런 앞에서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예. 같은 여자끼리. 질문하는 게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웰스파고 CEO 털 때는 감동 받습니다. 와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감당하지? 뭐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봐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뭐라고 하면 약탈적인 금융기관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약탈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금융기관들 배불리는 특혜다. 미국 금융기관들, 미국 은행들 배불리는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먹히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SLR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연장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동상이몽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충격이 좀 커야 되는데 이슈가 하나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페드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들을만 해요. 왜 들을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왜요? 이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금 연준에서 매년 1조 달러씩 양적 완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1조 달러씩 양적 완화하면 여기 계속 지중금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내가 넣어주고 네. 거기다 쌓는 거니까. 네.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지중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거 예. 말이 되네? 이제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중금을 늘리고 하는 이유는 은행들 건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출 많이 해주라는 말씀 아니세요. 근데 지중금 계속 넣어주신다면 여기 묶어버리면 대출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이네요. 예, 논리적이죠. 또 그거는, 왜냐면 이제 행위자가 패드니까. 양쪽 하나 그러면 해주지 말까? 이렇게 놀라겠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그러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거를. 조금 적절하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일단은 끝을 냅니다. 예, 시장은 이것도 기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요건 네. 아니더라도 얘는 좀 살려줘야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SLR이라는 게 뒤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SLR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은행들이 대출 펌프질을 할 때 이 지중금을 갖다가 면제해 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예. SLR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이슈는 SLR이 예. 무슨 뜻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SLR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그 회계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막 가려고 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오케이. SLR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좀. 자, SLR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E하고 QE를 늘려달라는 얘기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고요, 요 YCC하고 요거를 좀 간단간단하게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QE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라는 게 있다고 이제 수십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기준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초단기 금리예요. 그렇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조절해야 되는데 돈을 찍으려면 담보가 가장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 뭐가 담보 중에 제일 확실하냐면은 초단기 국채가 담보로서는 제일 안정적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타겟팅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루짜리, 여기가 한 달짜리, 여기가 1년짜리, 여기가 30년짜리면 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하루보다는 1년이 높고 1년보다는 30년이 높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조금 나올 거예요.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네. 자,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시장에 자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높아요. 예. 그때 중앙은행이 딱 나서서 여기 끝을 딱 잡은 다음에 확 잡아내려요. 기준금리 인하라죠. 아, 예.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서요. 단기금리는 낮은데 장기금리가 높아져요.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은행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합니다. 다시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으면 요 사이에 마진을 먹죠. 네. 이 장단기 금리에 마진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딱 잡아내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마진이 딱 은행들이 마진이 생기죠. 그럼 뭐냐면 마진이 생기면 팔아야죠. 그래서 대출이 팡팡 뿜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 은행들이 그래서, 수익이 예. 좋아지죠. 그렇죠. 은행 수익이 좋아지면서 돈이 팡팡 뿜어져 나가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은행주 주가가 뛰고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이렇게 해봐줘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게 시절이 너무 하수상하니까 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지는 은행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금융위기 예, 때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 시장에다 자금을 막 주입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어거지로 잡아 눌리는 게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늘려라라는 거는 현재 1조 달러씩 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5조, 뭐 2조 이렇게 더 많이 사주면 금리가 올라오는 걸 누를 수 있지 않겠어. 돈이 모자라니까 금리가 뛰는 걸 텐데 돈을 주입해 주니까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어 라고 예. 얘기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경기가 살아나는데 가뜩이나 지금 1조 달러는 꽤 많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더 뿌리라는 건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연준의 이제 저 시장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아, 그런 게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총액이 문제야. 아,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 196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처음 나왔냐면 예. 이때 당시에 미국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고 이때 당시에 서독이랑 일본 경기가 갑자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미국에서 자금이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상식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네.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나라는 금리 높은데 미국이 금리를 더 낮추죠. 그럼 어떻게 되면 미국에서 돈이 더 빠지겠죠. 다른 나라로. 그렇겠죠. 자본 유출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오죠. 오오 하면서.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리를 올리면서 낮추면 됩니다. 약 먹을 시간이냐?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로는 진짜 발명품이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이동하는 건 단기금리에 연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로 자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러면서 실물경기는 장기금리에 연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단기 국채를 팔고 단기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단기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면 단기 금리는 뛰겠죠. 그리고 장기에다 그 돈을 주입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장기 금리가 내려가죠. 예. 금리를 올리면서 내리는 겁니다. 예.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내린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고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틀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를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기원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를 눌러버리니까 단기에서 금리가 뛰면서 자본 유출을 막았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니까 경기 후퇴를 막아버렸던 예. 묘수 중에 하나로 이제 남아있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예. 이놈을 언제 봤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게 10년 전에 만났어요. 10년 전? 10년 전에 2011년도 9월 달입니다. 예. 유럽 재정위기가 딱 터졌는데 네. 아,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08년도 그 10월 달에 9월 달에 네. 리머니 파산하고 10월 달에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09년도 3월 달에 1차 QE를 해줘요. 예. 근데 1차 양적 완화를 할 때 난리가 났었죠.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이 큰일 난다고. 그렇죠. 돈 자꾸 뿌리면 엄청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1차 QE가 언제 끝나냐면은
2010년도 4월에 끝나요. 그러면서 10년도 5월 달부터 유럽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차 QE를 다시 시작을 하죠. 언제 시작을 하냐면 10년도 11월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면 11년도 6월까지 했어요. 근데 이 11년도 6월 달까지 2차 QE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말이 많은 거죠. 페드한테 돈 자꾸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한 다음에 11월 달, 11년도 6월에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 11년도 8월 달부터 훅 하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기가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메워놓은 거죠, 간신히. 훅 주저앉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예. 버냉키 의장도 그때 당시 버냉키 의장이 이제 그 FRB 의장이었고, 페드 의장이었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 아, 3차 QE 해야 되는데, 근데 3차 QE 하려니까 의회에 가면 난리 나겠죠. 예. 뭔 소리 하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유럽이 난리 난 걸 갖고 우리가 왜 돈을 찍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장기 금리를 낮춰야 예. 이 장기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가 연동이 돼 있다. 그렇죠. 이때가 주택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제일 문제가 된 거잖아요. 금융위기가 예. 모기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 금리를 낮추려면은 채 국채를 잔뜩 사면 되잖아요. 장기 국채를 살 수가 없죠. 왜 돈을 찍어야 되니까 난리가 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단기 국채를 팔고. 단기 국채 팔고서 받은 돈을 그대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자라고 한 거죠. 그럼 장기 영역에다가 돈을 확 집어넣으니까 장기 금리가 쑥 주저앉겠죠.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때 등장을 해요. 예, 이게 2011년도 9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말까지 갔어요. 근데 이걸로 사실 약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3차? 12년도 9월 달에 3차 QE를 하게 돼요. 3차 QE를.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기가 확실히 돌아서게 되면서 13년도 5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네, 그 유명한 케이스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게 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단기 금리고 요게 장기 금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기 앞에 이렇게 줄이 쭉 하나, 이게 전선줄 같은 게 하나, 이게 줄넘기 줄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하루짜리,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중앙은행입니다.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 커브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훅 올렸을 때 이 앞쪽에 1, 2년까지는 영향을 좀 주겠죠, 제가. 그렇죠. 근데 10년까지 영향 주긴 되게 힘들어요.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힘이 엄청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올려야 돼요. 30년은 30년 사실 무시하죠. 뭐하니 이러잖아요. 뭐하니 이럴 거잖아요. 이만큼 들어야지 조금 올리거나. 근데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게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조절합니다. 예. 그러면 1년, 2년, 3년은 영향을 받아요. 예. 근데 장기 영역은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지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요. 네. 이번에 파월이 했었던 얘기 핵심도 기준금리 인상 생각도 안 한다.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안 할게라는 얘기하죠. 네. 그럼 얘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잡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영역 1, 2, 3년의 금리는 안 바뀌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10년, 30년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차트를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틀어주세요. 네. 차트를 보시면 저기 맨 밑에 바닥에 붙어서 옆으로 그 이게 쭉 누워있는 것 같은 차트 있잖아요. 빨간색, 금리. 주황색. 예, 그게 2년짜리 금리입니다. 회색선이 5년짜리 금리인데 확 발산하는 느낌이죠. 네. 10년짜리 느낌, 10년짜리 국채금리 같은 게 지금 하늘로 뜨고 있죠.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는 네. 패드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그냥 낙엽처럼 비맞은 낙엽처럼 붙어 있는데 네. 저 멀리 있는 5년짜리, 10년짜리 요놈들은 크게 안 무조건 바뀌네. 네, 그렇죠. 자, 이게 한국도 비슷해요. 예. 다음 페이지에 한국 금리도 나와 있는데 한국 금리도 보시면은 3년짜리 많이 안 올랐죠. 네. 맨 밑에 있는 게 파란색 3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오르고 20년짜리 올라가는 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 금리가 뛰고 있고요. 네. 단기 금리는 다 꽉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좀 돌아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 단기 영역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게 커요. 중앙은행 기준금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 장기는 덜 받아요. 그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장이 왜 좋아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단기에서 자금을 빨아들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기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기금리는 내려올 거예요. 그럼 단기금리가 튀잖아. 아니에요. 왜? 페드가 있으니까. 이 단기금리는요. 페드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얘는 내려오거든요. 얘는 올라가려다 중앙은행이 딱 잡고 있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사실
장기 금리를 내려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크게. 예, 올라간 단기 국채 금리 많이 안 올라요. 예. 해봤자. 예, 그래서 이걸로 컨설팅 해준 거죠. 이거다. 이게 대안이다.라고 얘기한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YCC라는 게 나오는데, 예, 아 이게 예. YCC까지만 하고 예. 그만하시죠. 뭐. 예, 그러시죠. 예. 예. YCC는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게요. 예. YCC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데 가격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리 1.75% 10년치 금리 1.75% 위로는 절대 못 올라와. 네. 밑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페드가 막 사는 거예요, 국채를. 네. 언제까지? 돈을 막 집어넣어요. 언제까지? 금리가 1.75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어허. 그날까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한 두세 번 쳐맞잖아요. 네. 그럼 너무 아픈 거죠.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스스로 두려움이 생겨요. 1.73, 1.74. 1.75, 1.76, 와! 하늘에서 막 에일리언 막 떨어지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으악! 한 다음에 또 후퇴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올라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럼 한 요 정도에서 자기들끼리 부르르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 순간 무력 진압을 당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YCC는 무제한으로 사요. 얼마든지 삽니다. 1.75% 밑으로 찍어 누를 때까지. 그러면, 그거 QE 아니야. 장기국채 사니까. QE는 들어보시면 1조 달러를 살게요. 라는 게 QE예요. 수량입니다. 수량입니다. YCC는 가격이군요. YCC는 1.75%는 지킬게요라고 하면 1.75%를 지키기 위해선 10조 달러도 쓸 수 있고요. 5천억 달러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돼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조치. 그렇죠. 1조 달러 썼는데 금리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죠? 몰라요. 1조 달러 썼잖아요. 이게 Q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면서 가격을 타겟팅하는 게 YCC죠. 알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툴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해줘. 라고 했는데 살포시 씹어줬죠. 이거 다 거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저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일단 정리합니다. 멍을 때려버린 거죠. 예, 그렇죠. 네. 아이고 그 어려운 용어들 SLR도 그렇고 YCC도 그렇고 뭐 OT도 그렇고 QE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김 프로가 뭐 간혹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로서 다 이해가 돼. 그 의미가 뭔지 그 영어 해석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저 용어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고 연준의 정책을 읽어내는지 용어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FOMC의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기사를 몇 개 갖고 오셨던데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텐데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레오. 가입 전 투자 설명서, 글로벌 투자 백서 필독,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얘기 이어갈 텐데 이제 용어 설명은 대부분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파월이 시장이 요구했던 3종 선물 세트 하나도 안 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앞으로도 패드와 제롬 파월의 의중이라면 야, 이 주시장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겼죠. 아니.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주식까지 뭐 설명해 드리긴 좀 복잡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예.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그 요번에 그럼 보면은 다시 그냥
아까 전에 적어서 아마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첫 번째는 QE를 늘리든가 OT를 하든가 YCC를 하든가 이제 이게 들리시면 됩니다. 예. 이게 들려요. 아 이거 하면서 들리시면 아, 됩니다. 들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LR을 연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IOER을 갖다가 인상한다고 하는데 진짜?라고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요거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연장 안 했는데 고려할 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썼어요. 예. 예. 그다음에 IOER 인상은 안 했는데 대신에 여갈 피해 한도를 갖다가 늘렸는데 비슷한 겁니다. 얘랑 비슷한 놈이에요. 근데 IOER은 금리고요. 여갈 피해 한도는 수량입니다. 왜 말씀드리면 얘는 수량, 얘는 금, YCC는 금리고 QE는 수량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좀 낫긴 한데 이게 이것까지 설명하면 제 생각에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니까 네. IOER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설명할 기회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고 요렇게 일단은 좀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좀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야 될 텐데 파월 의장이 준비한 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는 없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작년 말에도 지난 2월 달 말에도 이거 똑같은 거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그렇죠. 시장금리 올라가는 걸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테이퍼링 없다. 테이퍼링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더 사달라고 하는데 줄이진 않을게요라고 한 거죠. 그렇죠. 감동적인 멘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기 전망을 되게 좋게 올렸어요. 페드에서 올해 연간 경기 전망 6.5%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되게 높거든요. 예. 3.3%인가까지 올려놨어요. 미국 경제가 3% 성장하는 게 참 최근에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전망 너무 좋게 해놨고 올해는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예.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예. 물가도 2.2고 내년에도 2.0까지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타겟치는 위로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D는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D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였더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통화정책을 쓸 때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으면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예.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한다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올 것 같은 징후를 예측하고 사전에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액츄얼리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와도 놔둘게요. 라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오피셜리 얘기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 준 거죠. 이거는 사실 되게 임팩트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포인트가 되지만 네. 위에 있는 것들 이제 속세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얘는 나중에 한번 또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요거에다가 이제 많이 초점을 좀 맞췄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선,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SLR은 지난 주말에 발표했지. 이때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발표할 때 되게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이제 정신 차리면 산다 이제 이런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뚫어뜨려서 다신감 넘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번도 있잖아. 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서 오 뭐 있나 이제 이렇게 느꼈던 거고요. 이거 언제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작년 9월 달에 FOMC 끝나고 네.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연준 페드는 시장에 파워풀한 걸 해주고 있다. 파워풀이란 말을 10번이 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마케터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블러핑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이걸로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시장에서 이제 이걸 원했던 건데 이걸 딱 보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페드가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네. 그걸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은 참 이렇게 그 시장에는 천재들이 있는데 이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 제가 예, 자주 예, 인용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분 트위터는 전 항상 봐요. 진짜 워너비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엘 에리언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중에서 셋
뺐다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짧게 그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한다 이거죠? 못하죠. 세 개는 다 못하죠. 네. 어렵고 복잡한 걸 짧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프로만 할 수 있는 얘기. 아, 그렇게 못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걸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길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시간이 많이 간 거죠. 그 다음에 어렵고 짧은 걸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짧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면 쉬워야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impossible, 이게 불가능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던 거고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떤 삼위일체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페드의 경제 전망이 올라간다. 페드의 경제 전망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페드가 계속해서 초완화적으로 한다. 시장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세 번째는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는 건요. 지금처럼 금리 올라간다는 그게 아니라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대학살이 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게 채권하고 좀 채권의 좀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채권은 왜 존재하냐면 구매력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예,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대규모 이탈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구매력의 보존이 뭐냐면 물건값이 100원이에요. 예. 제가 현금이 100원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제가 현금을 쓰지 않으려고 오케이 1년 후에 사자 한 다음에 쟁여놨죠. 1년 후엔 100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속에 파묻었다 꺼내니까. 근데 물건값이 103원이 된 겁니다. 아, 구매력의 보존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빌려줘요. 채권자가 된 거죠. 채권을 받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년 후에 103원을 줘요. 예. 그랬더니 구매력이 보존이 됐죠. 예. 근데 언제 죽냐면 이럴 때 죽습니다. 만약 물가가 108원이 되면 예.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108원으로 물가가 뛰잖아요. 채권의 금리보다 물가가 많이 뛰잖아요. 예. 그러면 채권에서 투자자들이 다 떠나요. 5원 정도 역마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채권 안 사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 게 채권 시장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럼 뭘 좋아하냐면 디플레이션은 정말 행복해요. 지난 30년 동안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채권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물가 올라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2006년에서 7년 구간 말고는 물가 올라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의 초장기 강세였어요. 30년. 해피한 30년이었죠. 그러면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제압을 했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페드가 나서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령을 갖다가 죽여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봉인을 해버린 겁니다. 알라딘의 램프 속에다 처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게. 그럼 얘가 죽어있으니까 채권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행복해서. 왜? 제일 두려워하는 괴물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페드는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항상 눈여겨보면서 올라올 만하면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채권시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나의 가드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되게 많이 줬었던 게 이 페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채권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지켜주는 애가 누구냐면 페드예요. 근데 페드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요. 예. 물가가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초안화적으로 한대요. 물가가 올라오면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죠. 그래야 채권시장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페드의 전망이 올라오면 페드의 전망이 올랐는데 페드가 계속해서 초안화적인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올 것 같은데 돈을 막 찍어뿌리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지죠. 채권시장 안정이 안 돼요. 예. 물가에다가 물가를 그냥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지니까 채권시장에서 패닉이 생긴다. 아무도 채권을 안 사요.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엘 에리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 네. 시장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하고 채권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좀 달라요. 달라요?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먹고 사는 거죠.
얘를 너무 무서워하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좋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얘는 진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하면 진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페드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페드라는 애가 직접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냥 패스. 인플레이션이 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부르겠다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럼 채권시장에서 사실상 패닉이 일어나게 돼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물가가 실제로 올라오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물가가 팍 뛰면서 이 물가가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야라고 하는데 네. 4, 5월이 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막 2.5에서 3%까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 얼굴이 하얘지겠죠. 근데 그때 이제 페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 일시적이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페드 얘기고. 당장 내 돈을 태워놨는데. 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채권시장 거죠. 참가자들. 네, 채권시장 참가자들. 채권시장 참가자들. 페드 얘기예요, 사실은. 예. 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YCC를 해버리면. 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상황 하에서 돈을 뿌리는 거하고 물가가 올라온다는 상황에서 돈을 뿌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 있는데 이런 의구심이 생겨나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화폐를 막 뿌리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화폐를 막 뿌리면 이때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서 물가를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예. 있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채권 시장을.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페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지금 사실 살아나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그럼 난리가 날 텐데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익숙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긴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거죠?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조금씩 양보를 시키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초안화적인 거에서 조금씩 후퇴를 하고 채권 시장의 안정을 아주 이제 불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안정되게 그러니까 예. 조금씩 항목별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안화적인 데서 살짝 후퇴하는 게 지금의 장기 금리 상승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장기 금리 상승을 그래서 페드에서 의도하는 거냐 의도하지 않는 거냐를 용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너 뇌피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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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나와요. 네. 기사 띄워주세요. 예.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빨간색 줄 쳐놓은 것만 잠깐 볼게요. 네. 2월 25일 날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원치 않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도구가 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자꾸 그렇게 하면 물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파월이 얘기하는 거죠. 아, 다 수단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프로TV에 나오셨으면 그게 뭡니까? 이게 물어봤겠죠. 그럼 이제 엄청 넘어가려고 했겠죠. 아, 그게 아니라 저 이거는 뭐 급비고 아, 지금 3만 명이 그 얘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외통수 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탈탈 털릴 텐데. 탈탈 털렸겠죠.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게 네. 있답니다. 그런 수단이. 네. 밑에 옐런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시장의 물가 상승 공포에 대처 수단이 있다. 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 방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밑에 뭐라고 하냐면 옐런은 8일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리라 보이면 이를 다룰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이거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 텐데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문단 이제 밑에 기사를 먼저 좀 볼게요. 네. 이제 그 리치모드 연은의 이제 박힌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박힌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제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을 반영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금리 올라가도.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금리 상승을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장기금리는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낮아요. 이제 이렇게 네.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다만, 연준은 원치 않는 인플레 상승에 대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뭘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읽다가 네. 이 부분을 보고서 깜짝 놀란 깜짝 거죠. 깜짝 놀랐어 나도. 뭐지? 됐다? 수단? 과거잖아 과거. 그렇죠. 이 수단, 그러니까 이미 입증됐다는 게 뭐냐면 네. 이게 금리 상승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앞에 이제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사 좀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그러면 뭘로 입증을 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한 두 달 전 나왔을 때부터 이제 뭘 설명해 드렸냐면 지루하셨겠지만 이제 명목금리 실질금리라는 걸 한번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예. 아, 죄송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하면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이게 실질금리예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더라도 얘를 잡아버렸죠. 명목금리가 안 오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질금리가 내리꽂힐 겁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낮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얼마까지 낮아졌냐면 -1%까지 낮아진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도 20년도 8월달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마다 명목금리를 따라 올리기 시작해요. 명목금리 상승세를 계속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만큼 얘가 오르잖아요. 실질금리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보다도 조금 예. 더 올려요. 예. 그럼 실질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10년짜리 실질금리가 -0.6%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제 얘를 많이 올렸으니까 얘보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측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마 올라오게 될 테니까 미리 금리를 올리자 이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얘가 올라가는 만큼 올리면 실질금리는 가만히 있게 되겠죠. 그럼 실질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더 낮아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페드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옛날에는 쓰지 않았었던 명목금리를 갖다가 실질금리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장기금리 네. 올라가는 거 그냥 정책적으로 용인이 아니라 조장하는 거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만큼 따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것도 뇌피셜 아니냐 이제 이러실 수 있어서 예. 저도 이제 참 요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연준 이사들이 하는 표현들을 영문 원문으로도 좀 이렇게 꼼꼼히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행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카시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뭐라고 했냐면 최근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새로운 페드 정책 체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 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실질 10년 국채 수익률 명목이 아니라 실질 10년 국채 수익률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때 카시카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 금리는 안 올랐어요. 그걸 본다는 거네 지금. 네, 그렇죠.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많이 움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밑으로 네. 한 줄 더 내려오면 실질 수익률에서 상당한 상승을 본다면 잠시 멈출 수 있다. 실질 금리는 오른 게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많이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걸 조절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연준의 새로운 정책 체계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전달되는 것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이 저는 와닿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정책, 장기금리의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네. 건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가 오릅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리면 금리도 따라 내려가요. 지금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장을 보시면 네. 금리가 내렸어요. 네. 왜 그랬냐면 지금 터키 쪽부터 되게 이머징 시장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안 좋으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어요. 그만큼 금리가 내려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저도 채권 오래 했으니까 채권 상승이 지금 한 달 두 달째 계속됐기 때문에 한 번쯤 테크니컬리 이렇게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빠지면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1.65까지 빠졌다며요. 네. 근데 나스닥이 같이 빠지는 거는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유동성 더 줄 테니까 금리 빠져봐 이게 아니고 네. 연준의 스탠스는 어제나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네. 외부 충격 때문에
채권 매수가 약간 자극된 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주시장이 반응 안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예 금리를 볼 때도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럼 장기 금리가 올라요? 모르죠.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오르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리면 내려갑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명목금리를 잡아버렸죠. 실질금리를 계속 찍어 누르려는 게 페드의 의도였던 거고 이제는 그 의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해석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읽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기사들 꼼꼼히 읽는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채권금리 상승도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연준의 계획하에 연준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컨트롤러블 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몇 분까지 있을 수 있죠? 혹시 뭐 다 되긴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할까요? 아,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 아주 난색을 표현하는데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죠. 이게 되게 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제가 오늘 조금만 좀 해드리고 갈게요. 또 한참 있어야 또 나오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18년도를 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지냐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더 세게 나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도 이게 모두가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성장하시는 거랑 저랑 제가 성장하는 거랑 저희 후배들이 성장하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도 둘로 나누는 거죠. US의 성장이 있고요. 넌 US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넌 US 중에서도 선진국이 있고 이머징 국가들이 있겠죠. 이 성장이 똑같을까요, 둘이? 다르죠. 다를 겁니다. 왜?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으로 때려 부었죠. 백신도 먼저 들어가고 있죠. 이머징 국가들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성장 자체가 불균형해요.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갑니다. 성장이 평균 성장이 금리보다 높으니까 다 괜찮겠네. 그게 아니에요. 얘는 버티죠. 얘는 죽죠, 이머징.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 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시장부터 해서 전 세계 시장이 다 흔들리다가 미국은 성장이 세다 이 생각이 드니까 미국은 먼저 회복이 돼요. 그런데 4월 달에 터키가 쓰러지고요. 5월 달에 브라질이 누워버리고 6월에 인도가 누워요. 그다음 7월부터 코스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머징이 초토화돼요. 그러다가 9월, 10월 되니까 이머징 시장하고 유럽하고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미국의 애플도 힘들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2018년도 9월 달까지 다른 시장 다 망가질 때 혼자 전고점 벗기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다음 2018년도 10월 초에 고점 있죠. 형성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2018년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2019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해요. 기자들이 물어봤죠. 경기가 좋은데 왜 인하하세요? 미국 경기는 좋지만 이머징 국가나 유럽이나 중국이 망가지면서 이들의 경기 둔화가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헤드윈드라는 표현을 써요. 역풍으로 들어오고 맞아, 있어요. 그때 역풍이라는 얘기했죠. 네, 그때 그 얘기 썼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일국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관점만 보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재정정책 엄청 풀었으니까 해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이랑 러시아랑 그다음에 이제 터키가 이번에 금리를 올렸죠. 왜냐하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 터키 중앙은행장 정지시키고 막 이런 소동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문제점 중에 하나죠. 좋지 않네. 그러니까 안 좋네. 이런 시그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중국이 지금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게 금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뛰면 얘는 버틸 수 있는데 얘들이 못 버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미국채 50bp 정도 올랐는데 저렇게 역풍이 분다 이거죠. 부채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부채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가 낮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부채의 사이즈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은 느끼는 부담이 더 이자 상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약한 고리들이 어떻게 버텨주는지를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브라질이 러시아니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전 세계를 다 뒤흔든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 페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쓸 수도 있고 할 텐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천성이 낙관론자라서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니 이제 주식이 낙관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갖고 살아요. 네.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낙관론을 갖고 사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금리가 네. 올라가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보시면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차트. 첫 번째 차트. 네. 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미국 2년 금리는 머물러 있는데 미국 10년 금리는 올라가 있죠. 하늘에 떠 있죠.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누가 줬냐면 은행이 줬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이제 용인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단기 금리가 싸니까. 네.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생겼거든요. 예. 문제는 대출을 공급해 주려는 은행은 있는데 누가 문제냐면 대출을 받으려는 애들이 없는 거죠.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들어가냐면 재정정책이 들어가죠. 인프라 투자 들어가죠. 그럼 기업들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복 소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기업 투자를 자극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은 수요가 생겨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생긴다라는 말씀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자금의 공급자가 대출 해주고 싶어져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져요. 이러면 대출이 일어나는 되죠.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대출이 안 일어났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네. 대출 증가율이 거의 없었는데 1, 2월이 되면서 대출 증가율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중앙은행이 주는 돈은 적지만 네. 시중은행이 돈을 펌프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로 따지면 원래 심장, 시중은행이라는 심장이 돈을 온몸에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피를 네. 심장이 멈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몸에 혈액을 혈관을 꽂고서 거기다 돈을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피를. 근데 이걸 다 여기서 피 주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심장이 돌기 시작을 하면 이게 실물 경제에 성장하고 기업 투자로 연결되면 이게 고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왜 앞에 SLR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SLR을 규제를 해버리면 네. 초과지준이 양적 완화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SLR을 규제를 해버리면 지준이라도 예외로 예, 해줘야 된다는 그래야 거죠? 대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규제가 걸리면서 은행주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금리를 뜨는 국면이면 은행주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떴는데 은행주가 안 올라. 그 SLR이 거기에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SLR 하면 저기 국채 파니까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실물 경제 이제 대출이 좀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대출을 좀 억누르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페드도 걱정하는 거고요. 네. 페드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이제 들어줄 만한 얘기잖아요. 약간 이제 아니 양쪽으로 하니까 초과 지준이 늘어나지 않냐. 대출 맞죠.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네. 얘기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기대하면서 마켓을 보다 보면 예,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되게 반가워지면서 좀 이렇게 넘겨짚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좋은 분명히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실물 경기에 상승하고 성장이 잘 버텨준다면 그 실질적인 투자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었던 투자 사이클의 회복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금리 빠지고 주가 빠지는 게 고민이지 그잖아요. 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금리, 네. 금리가 다시 빠지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연준이 네.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쭉 우리 오건용 부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연준의 컨트롤 하에 있고 그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LR이든지 이런 것들도 어쩌면 그 아까 그 분모의 네. 마지막 단에 있었던 그 지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도 본인들의 원죄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늘었어요. 지금 거의 28,500명 이렇게 아까 조금 이제 식사하신 모양인데 다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